왜 35년 만에 모태솔로를 탈출했는데 왜 커플지옥에 끌려온 거지? 그럴 리가 없어. 너희들은 날 잘못 봤어. 자기야 뭐해? 나 좀 살려줘. 자기야. 자기? 페이스타임해요. 응답 없음. 바빠? 바쁘냐고. 네 이놈,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? 아, 당신은 누구? 어제는 바로 붉은 불타는 금요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넌 모른 척 후다닥 집으로 뛰어갔지. 그건 설마 똥이 말이 어떤 게냐? 결코 똥은 아니었다. 사실 나이 아저씨 나오는 아유리 바위 보고 싶은 라비큐만 용서 못해. 뭐야 저게, 수도 꼭지도 아니고 내 꼭지 또 돌아버리기 전에. 네 이놈, 여자친구를 사랑에 빠져 죽게 하지 못할 망정, 눈물에 빠져 죽게 했다니. 넌 정녕 그것을 몰랐더냐? 무엇을 말입니까? 본방 시간을 놓치더라도 매번 찾아다닐 필요 없이 티빙 한 곳에서 나의 아저씨, 효린의 민박, 고등래퍼, 도시어부는 물론 JTBC의 모든 종편 채널을 전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이야. 거기에 여친이 좋아하는 강다니엘 지킴을 보여줘 기분을 풀어주고 연플리를 보며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이야. 몰랐습니다. 정말 몰랐습니다.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? 나? 내가 바로 티빙 신이다! 이런 빈신 같은... 모두 나를 보러 오라!